노트북이나 태블릿 둘 중에 하나라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 대부분 그렇게 사용하시고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노트북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태블릿까지 사용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좀 어디다가 거치해두고 사용하면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세로로 세워두고 사용을 하고 있고, 밖에서 나갈 때는 이런 식으로 살짝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거치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뭔가 항상 자세가 좀 불편했어요. 그 다음에 좀 노트북이다 보니까 확장성도 좀 불편했고, 그래서 이런 제품을 좀 개선할 수 있을 그런 것들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던 중에 정말 괜찮은 제품을 찾았습니다. 바로 여기 제 노트북이 이렇게 공중에 떠 있죠. 이름이 뭐냐, 라이프썸 회전 노트북 거치대 8-in-1 멀티허브 C타입 제품입니다. 뭐 이름이 되게 화려하죠. 일단 이걸 제가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생긴 노트북 거치대예요. 그 노트북을 되게 안정적으로 이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이렇게 C타입을 연결할 수 있는 이제 별도 케이블이 있는데 이게 하나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쭉 설명을 드리게 되면, 타입C로 한번 연결해 놓으면 타입C로 이제 충전할 수 있는 PD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타입C 있고, HDMI 있고, 그 다음에 USB-A 타입인데 여기 파란 색깔 3.0 그거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SD 메모리 넣을 수 있고, 마이크로 SD 연결할 수 있고, 그러니까 허브가 장착된 노트북 거치대예요. 거기에다가 이게 이런 식으로 막 움직입니다. 이 소리 들리세요? 이거 제가 자세하게 들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 각도가 살짝 미묘하게 있어가지고 이 움직이기 되게 편해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각도도 이제 이렇게 세울 수 있고, 이렇게 세우고 싶으면 이렇게, 그래서 높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높게 쓸 수 있고, 보통 모니터랑 이제 같이 쓰게 되면 그냥 이렇게 높이 설치해 놓고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나는 허브 역할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제일 아래로 낮춘 다음에 공중에서 바닥에서 살짝만 띄워서 이제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타입C를 이렇게 연결해주면 엄청 안정된 자세로 딱 이렇게 앉으니까 허리까지 꼿꼿하게 펴서 이렇게 컴퓨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메모리 카드가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메모리 카드는 그냥 여기다가 껴서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별도의 키보드를 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옆에 있는 뭐 타입C나 USB 타입 A 그렇게 연결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뭐 모니터 확장? 뭐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냥 HDMI 케이블 껴 버리면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자료 화면으로 제가 따로 보여드리려 할 텐데, 여기 자체가 엄청 견고하게 딱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이 노트북이 떨어질 리가 없어요. 이 판 자체도 생각보다 되게 넓고, 그다음 미끄럼 방지까지 있고, 이 열 방출할 수 있도록 이 타공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이 노트북에 사용하기 최적화된 그런 거치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최대 하중이 5kg다 보니까 노트북이 아무리 무겁다고 하더라도 뭐 이것만 해도 제가 한 2-3kg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무게는 다 버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마음에 들었던 게, 이렇게 평소에는 노트북으로 사용을 하다가 태블릿도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태블릿이 따로 이렇게 있는데, 태블릿이 있으면 여기다 태블릿을 이렇게 올려두고 사용을 해도 제가 12.9인치인가 그 정도 되는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잘 쓸 수가 있고, 여기도 역시 타입C 케이블을 연결하게 되면 똑같이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거의 뭐 TV죠, TV.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 저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노트북 거치대를 이제 찾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막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아니라 단순하게 노트북 거치대만 있는 그런 제품들 구입하려고 막 보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런 거 사는 것보다 저는 당연히 이 제품 사는 게 훨씬 더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마감도 전체적으로 되게 괜찮고, 이 밑에도 미끄럼 방지가 있고, 이 노트북을 올리는 곳도 미끄럼 방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안정적으로 올려놓고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 무게 자체가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자체를 그냥 허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접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딱 허브만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두고, 그때도 이쪽 부분과 마찰이 있는 그 부분도 이렇게 패드, 방지 패드가 있어가지고 충격을 어느 정도 보완해주고 제품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된 제품이에요. 볼수록 좀 매력이지 않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딱딱딱딱 소리 날 때마다 여기서 고정이 이런 식으로 돼요. 오. 그래서 그냥 평소에 또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살짝 올려서 사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접게 되면 휴대할 때도 편해요. 뭐 밖에 나가서 뭐 카페 같은 데나 아니면 뭐 사무실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뭐 회의실 같은 데서 쓸 때, 그때도 그냥 들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딱 펼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좀 괜찮았습니다. 안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 좀 이런 거 하나 있으면 괜찮겠다 싶었는데 정말 적절한 제품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어떤 분들이 사용하면 괜찮겠냐, 이것도 제가 살짝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노트북 있으신 분들, 뭐 별도의 허브도 이제 사용을 해야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제품 하나 사게 되면 여기 안에 이제 모든 게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올인원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걸 사면 무조건 만족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한 대 더 장만해가지고 집이랑 사무실 이렇게 배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라이프썸 회전 노트북 거치대 8-in-1 멀티허브 C타입 제품이었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